안녕하세요. 강아지가 휴대폰에 질투하나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 강영우 훈련사 유튜브에. 그 강아지가 휴대폰에 질투하는 건 아니고요. 강아지가 그 상황에 대한 질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막 휴대폰에 질투해서 휴대폰을 보면 막 물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 생물이 아니니까 휴대폰은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한 질투를 하는 거죠. 강아지가 주인이 오면 되게 반갑잖아요.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우리가 개를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밖에만 나갔다 오면 개들은 가만히 누워서 엎드려서 구경만 하니까 일어나서 꼬리치고 반갑다고 막 반겨주잖아요. 그 반겨주는 반가움에 강아지를 키우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 일부러 나갔다 오고 나갔다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개가 일어나서, 강아지가 일어나서 반겨주니까. 물론,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어떤 개들은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주인이 오면 아, 왔어요 하고 누워서 보는 개도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가워했는데 자꾸 들락날락하면 귀찮아서 주인이 왜 그래 하는 개도 있지만 우리가 문만 열고 나갔다 오면 반겨주니까 그 반가움에 키우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반겨주는 즐거움을 키우는데 오자마자 휴대폰만 이렇게 계속 들고 보고 있으면 그 상황에 대한 질투, 관심 받고 싶은 데 대한 질투로, 막 와서 얼굴도 핥고, 휴대폰 바로 꾹 눌러버리고, 이렇게 질투를 하죠. 똑똑한 게 아니고 물어다가 저기 갖다 놓고 오죠. 예. 상황에 대한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아, 1분 44초밖에 안 해놨네. 팁을 하나 또더 하면요. 이제 강요 훈련사 이야기하는 거 보면, 들어오면, 강아지들이 너무 사람한테 할 얘기가 많아서 들어오자마자 오늘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막 이야기를 많이 하고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져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어떤 개들한테는. 어떤 잘못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거는 2편에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